자원 DNS의 부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제품은요. 네. 파워 매니저라는 네. 제품인데, 네. 우리가 전기를 요즘에 원자력 발전소에 의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올라갈 텐데, 그런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데 절전을 해서 전기 요금이 네. 조금 나오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때문에 전기가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비만 있으면, 우리 집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어떤 제품이구나. 이 장비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 정글을 뭐 밝혀주는 장비인 줄 알았는데, 그럼 네. 이 장비에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장비에는 지금 네. 이 전구가 네.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실시간으로 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네. 그것이 전기 요금을 환산했을 때 네. 돈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이거 핸드폰은 그러면 뭐 핸드폰도 내 지금 뭐 그렇죠. 세워보는 요즘에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얘하고 통신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네, 어플을 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또 핸드폰에서 그렇죠. 무선 리모컨처럼 네. 얘를 이용해서 끄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거군요. 그쵸. 신기하다. 네. 정말 스마트하네요. 네, 그래서 네. 현재 여기 보시면 네. 전기 이 저 꼬마 전구가 네.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게 누적이 돼서 전기 요금으로 돈으로 하면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죠. 저희 집에 전기세가 꽤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 꼭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대기 전력을 차단 해라고 해서 네. 플러그를 꽂아라 빼라 네. 아니면 뭐 스위치를 네. 꺼라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가 자동으로 지금 낭비되고 있는 대기 전력이구나 하고 감지를 해서 내가 플러그를 뺀다든지 스위치를 끄는 그 행위를 해주는 거죠. 진짜 스마트하네요. 네.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죽이는 제품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꼭 우리 가정에 하나씩 다 있어야겠네요. 네, 저는 네. 전 가정 집집마다 네. 네. 한 대씩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